내 이름은 신주경. 비록 부모를 일찍 잃고 동생 예경이와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늘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았다. 주경, 네가 진짜 가족이 돼주면 좋겠다. 기울이 그 녀석 받아줘. 그리고 마침내 우아한 제국 장창성 회장의 며느리 장기훈의 와이프가 되는 신데렐라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신주경은 아버지에게 잘 보여 나를 내쫓고 우아한 제국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타고난 열등감과 욕심으로 똘똘 뭉친 남편 장기훈은 점점 나를 의심하고 멀리하기 시작했다. 회사 잘 부탁한다. 마침내 장창성 회장이 나를 차기 회장으로 지명하자 장기훈은 보란듯이 재클린과 딴살림을 차려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제 신주경이 본색을 드러냈어. 그렇다면 내가 의지할 곳은 막대한 재력을 가진 재클린뿐이야. 나에겐 가족만이 우선이라고, 회장 자리는 필요 없다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그렇다면 네가 가진 전부를 포기해. 장기훈은 오히려 나를 더욱 음해하기 시작했다. 양희창과 함께 나를 감옥에 보내려던 장기훈의 음모가 장창성 회장에 의해 좌절되지만, 아버지, 도대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버지 아들이 맞긴 합니까? 곧이어 장 회장은 안방에서 쓰러지고 만다. 주경이 내 남편 머리에 화분을 던졌고, 시어머니 혜림은 장 회장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주장하고, 결국 나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가진 주식 모두를 주고 난 다음에야 겨우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 나락으로 떨어진 삶이었지만 나에게도 사랑은 찾아왔고, 이대로 어쩌면 작은 행복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와 관련된 비밀을 신주경이 밝혀내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장 회장의 사고에 얽힌 비밀을 감추려던 장기훈은 나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되고, 결국 나의 사랑하는 동생 예경이가 나 대신 죽음을 맞고 만다. 신주경을 마침내 내 손으로 보냈어. 마침내. 나는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 이제 나의 복수에 자비는 없다. 괜찮아요? 그만 좀 해, 재클린! 너한테 정말 질린다, 진짜. 나는 재클린부터 양희찬, 시어머니인 혜림을 차례대로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기훈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 이 복수의 완성이다.